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일까요? 어우 간지러워. 시작 때도 없이 환절기만 되면 도지는 간지러움과 건조증. 해소할 방법 없을까요? 오늘의 주제 과연 뭘까요?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김경원 선생님, 혹시 아토피의 정확한 뜻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반적으로 알러지라 함은 알러지 항원에 의해서 민감하게 피부가 반응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아토피는 그런 알러지 항원이 없이도 접촉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민감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원래 아토피라는 것은 아토피아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 뜻은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비정상적인 피부 염증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아토피 피부염 하면은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최범희 선생님,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타깝게도 아직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편적으로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과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원인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는 원인으로 꼽히곤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비염과 마찬가지로 아토피도 유전이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 유전이 안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유전이 되거든요. 한 부모만 이렇게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도 유전적이 높지만, 만일에 두 부모님이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는 약 80%가량의 아이들에게 유전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또 위에서 환경적인 요인을 이야기로 해주셨는데요.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최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대기오염, 그리고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 양이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식습관,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5년 92만여 명에서 2017년 2년 사이에 한 6천여 명 정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 특정 연령대만 발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하게 발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연령대별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연령대별로 그 증상이 좀 다른데요. 생후 2개월부터 2살, 영유아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태열이라고 해서 양볼에 발그락해 발진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붉은 발진과 진물이 영유아 아토피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화기,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유아 아토피에 비해서 팔꿈치라든지 목까지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이걸 참지 못하고 긁다 보니까 딱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춘기를 지나 성인까지도 이어지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다른 알러지성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마라든지 눈두덩이 같은 부분에도 이런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려움증과 건조염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피부가 점차 두꺼워지는 이런 반응들까지도 나타납니다.